내가 말한 참한 처자가 저 형님 딸이야. 네 색식감으로는 딱이야, 딱. 어, 형님! 어, 안녕하세요. 들어와, 들어와. 앉아, 앉아, 앉아. 아, 오다가 저...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. 이 친구가 자꾸 중매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정확하게 거절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 나왔어요. 형님, 이 친구가 진짜 진국이라니까요. 더할 나위 없는 사위감이에요. 내 딸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시집갈 준비가 안 됐어요. 형님, 탄광촌 있을 때 탄광에 한번 들어가면 14시간씩 석탄을 캤습니다. 14시간을 버티면 수당을 더 줬거든요. 아, 그렇지. 보통 7시간 버티기도 힘든데 대단해. 제가 참고 기다리는 건 참 잘합니다. 아직 어리다고 하셨으니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공부도 하고 싶다면 공부도 시켜주겠습니다. 제가 돈벌이도 좀 합니다. 다정다감한 성격은 못되지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원하는 게 있다면 다 해줄 겁니다. 두 개의 실타래가 하나의 목도리로 완성되어 가듯 점남과 유복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영감도 일본 갔다가 나왔어, 그때. 해방기고. 구주 탄광에 옛날에는 뭐 끌리, 옛날에는 끌리 간 것은 같지 뭐. 가기 싫어도 그래, 막, 가락 한 개는 안 가고 안 되는 기라. 그때는 이제 요 중신내비가 넘다 아니고, 우리 또 이제, 저 일간기라. 일간기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맘만 딱 보지 알아듣고, 총각이 좋다 해놓겠네. 또 술도 잡숫고, 이래놓은 게 술바람이 막 허락을 해줬지. 옛날에는 그랬어.